자, 24번. 자, VSWR이 2.0175인 경우 반사 개수를 구해라. 그래서 전송선로에서요. 전송선로를 이제 회로로 한번 표시해 보면은, 자, 요 두 개가 맞지 않을 때가 있고요. 요 두 개가 맞을 때가 있어요. 이걸 특성 임피던스, 이거를 부하 임피던스인데, 이럴 때 이제 얘가 이렇게 하면은 정합이 됐기 때문에, 진행파만이 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정합이 안 되면은요, 진행파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반사파도 가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간섭을 일으켜서 정제파라는 거를 만든다는 거죠. 정제파.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이상한 파가 만들어져요. 이거를 스탠딩 웨이브라 그래요. 이거를 정제파. 그런데 이게 전압이면은 볼테이지.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레시오까지 해주면은 VSWR이 되는 거죠. 그래서 VSWR은 요 미니멈 값. 전압의 미니멈. 여기가 이제 미니멈이죠. 미니멈과 여기는 맥시멈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정제파 P라 그러는 거죠. 그럼 미니멈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진행과 반사. 진행파와 반사파가 동의사항으로 합성이 되고 여기사항으로 합성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이제 VF로 나눠보면은 V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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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R. V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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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R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1, 1,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를 반사 개수라 그래요. 그래서 이 반사 개수를 M이라 그래요. 반사 개수 M은 진행 전압, 반사 전압의 P예요. 자, 진행 전압과 이 반사 전압의 B, 요거를 우리가 반사 개수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한다는 거죠. 반사 개수. 자, 반사 개수. 그래서 이걸 M이라고도 쓰는 친구가 있고요. 뭐, 감마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표현법은 있습니다. 이게 전력으로 표시하면요. 진행파 전력과 요거는 이제 포워드, 리버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영어로 포워드. 이거를 영어로 리버스. 포워드, 리버스. 그래서 이렇게도 쓰고요. 요거는 진행, 요거, 진행, 요거에서, 자, 요렇게. 요거 할 때부터 아예 이렇게 하세요. 이게 이제 반사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다. S로 구하려면은 S 플러스 1, S 마이너스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문제 풀면서 보죠. 자, 24번은 VSWR이 2.0175다 반사 개수. 그러면은 반사 개수는 S 플러스 1, S 마이너스 1. 그러면은 S가 2.0175 플러스 1, 2.0175 마이너스 1 계산하면은 0.3371. 두 자리 올려주면은 0.34 이렇게 되겠죠. 예. 25 VSWR 그래프에서 P2 포인트 정제파 B가 1.5일 때 반사 개수는, 예, 똑같은 문제죠. 여기다가만 집어넣으면 되네요. 자, S가 1.5, 1.5, 1 계산하면은
0.2입니다. 26번. 자, 급전선에 나타난 정제파 B가 1.5인 경우 반사파 전력은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지금 요 식 PF와 PR. 그런데 요 PF가 16인데 여기에 S 플러스 1, S 마이너스 1, 요게 이제 반사 개수의 식이죠. 자, 그런데 S가 1.5라 그랬어. 1.5, 1.5. 자, 1.5, 1.5. 그러면은, 반사 개수가, 1.5, 2, 1, 0.5네, 0.5. 0.5.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래서 지금 PR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양변을 제곱하면은 양변을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지네요. 그래서 4분의 1에다가 16. 그래서 답은 뭐야 이게? 잠깐만요. 이게, 아, 이게 미안해요. 이게 1.5에다 이게 2고, 1인데, 뭐가 문제지? S는, 양변 제곱하면 이게 4분의 1이고요. PR은 지금 반사파 전력은 이거니까 넘어가면은 4, 4, 16, 4와트, 4와트가 돼야 되는데 4와트가 답이죠? 네. 자, 27번. 자, 55옴 시스템과 75옴 시스템을 접속했을 때 아래 질문에 답하십시오. 그래서 55옴, 75옴면은 이게 55옴이고요. 이게 75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맨 먼저 이제 반사 개수를 구해라. 반사 개수는 요식으로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75, 50, 50. 요거 계산하면은 0.2 정도가 나오나요? 그래서 반사 개수는 0.2다. 그러면 정제파 B는 요걸로 계산하면 되겠지. 1-m, 1+m, 1, 0.2, 1, 0.2, 0.8에 1.2. 요거를 이제 계산하면은, 4, 1.5인가요? 1.5다. 이렇게 해줄 수 있고. 자, 반사 전력은 입사 전력의 몇 퍼센트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요 M이 0.2인데, 요게 바로 PF, PR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양변을, 이제 제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양변 제곱해주면은, 얼마가 돼요? 여기는 0.2는 10분의 2잖아요. 요거 제곱하고 PR은 100분의 자, 그래서 이제 몇 퍼센트죠?
4%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28번 안테나에 대한 사용전 검사에서 요구되는 정제파비가 1.5, 방향성 결합기를 이용해서 진행파 전력을 측정했더니 16W, 반사파 전력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반사파 전력은 얼마냐? 자, 어떻게 할 수 있죠? 자, 한번 잘 봐요. S가 얼마예요? 1.5. 그 다음에 PF는 16. 그래서 PR을 물어봤죠. 그러면 M은, 자, 아까 S 플러스 1, S 마이너스. 이거는 바로 PF의 PR. 요식이 이제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요식에 1.5 플러스 1, 1.5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여기는 2.5, 여기는 0.5 이렇게 되나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M 값은 이제 얼마냐? 바로 0.2가 되겠지. M 값은 0.2. 0.2는 10분의 2하고 똑같은 거니까, 요거 제곱을 해볼까요? PR. 그래서 이제 반사파 전력은, 요거 하면은, 100분의 4, PF가 16. 자. 자, 이거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루트 있던 거를 제곱을 해줬으니까, 여기 제곱은, 여기도 제곱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100분의 4가 되고 여기가 16이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 식은 100분의 4, 6이 14, 2 올라가고 4, 1은 4, 64. 그래서 얘는 얼마예요? 0.64W다. 이렇게 계산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26번인가요? 네. 같은 건가요? 예? 네? 예. 네. 같은 거네요. 그죠? 0.64가 답이겠네요. 그죠? 그럼 한번 26번 한번 똑같은 문제인데 글자가 좀 더 많아질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S가 1.5, 그 다음에 PF가 16, PR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M은 S 플러스 1, S 마이너스 1. 이거는 PF, PR이다. 그러면은 S는 1.5 플러스 1, 1.5 마이너스 1. 자, 이거는 2.5에 0.5.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0.2인가요? 네. 자, 그래서 양변 제곱하면은 10분의 2의 제곱이니까 PR은 100분의 4에다가 16.
0.64죠? 이렇게 답이 나온다. 응? 자, 29번. 자, 콘덴서 관련 아래 그림을 보고 용량, 전압, 허용 오차를 작성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콘덴서 기본 용량은 일단 피코페럿이고요. 세 자리 숫자가 있을 때 첫째 자리, 둘째 자리는 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셋째 자리는 승수예요. 그러니까 2B에 4, 7, 4K는 첫째, 둘째는 승수다. 47에 요거는 갑이고 10에 4승이죠. 그래서 요거를 하면은 0.47 마이크로페럿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B. 자, B가 바로 뭐냐면은요. 예, 125V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표 있죠. 2에서 B를 만나는 거 보면 125죠. 네, 이게 바로 정격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리고 허용 오차가 PEG, JK, MN 이런 식으로 나아가요. 1, 2, 5, 10, 20, 30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에 K니까 10%예요. 10%. 됐죠? 자, 그 다음에 22에 M. 자, 요거는 자, 22M. 자, 이렇게 돼 있죠. 22의 M이다. 그러면은 얘는 그냥 뭐예요? 22 피코페럿이다. 자, 22의 피코페럿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전압은 표시가 없을 때는 50V예요. 아, 그리고 허용 오차는 M이니까 20%에 20% 정리 되죠. 자, 30번. 자, 다음 회로를 보고 발진기 이름과 콘덴서 용량 시환 계산하세요. 아주 쉬운 문제죠. 이렇게 돼 있는 요거는 콜피츠죠. 콜피츠. 콜피츠. 자, 콜피츠. C1, C2L. 요거의 발진 주파수는요. 2파이 루트의 L에 C1, C2의 C1, C2분의 1. 요게 이제 발진 주파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35kHz고요. L은 35mH예요. 그러면 여기서 C1, C2가 똑같다는 거죠. 예. 똑같죠? 아, 그래서 이거 이제 계산하면은 뭐 양변 제곱해서 이제 정리하면은 얼마가 나올까요? 1.45 마이크로페럿 정도가 나옵니다.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33번. 다음과 같은 N이 5회로의 발진 파형을 도시해라. 발진 파형은요, 이렇게 나와요.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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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주기예요, 주기. 요게 주기인데, 요거는 T1, T2. 그래서 T1 플러스 T2. T1은 한 0.7에다가 거기서 보면은 뭘까요? 바로 R1하고 C. C. 아니야. 이게 0.7. R1 아, 이게 충전이구나. 충전. 미안해요. 충전이니까 0.7에 C.
R1, R2. 충전 프로세스는 이게 이제 여기서 저항이 있고 콘덴서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VCC죠. 이렇게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T1이고요. 방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0.7에 CR2 이렇게 이제 방전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0.7 있으니까 0.7C에다가 요거 두 개 하면은 R1 플러스 ER2네요. 그죠? 그래서 0.7에다가 C는 지금 10마이크로니까 1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R1 값은 10에 3승. 2 곱하기 R2 값은 1메가. 1 곱하기 10에 6승. 요거를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올까요? 바로 14.07 세크가 나온다. 요런 얘기네요. 가능하시죠? 자, 36번. 그림과 같은 저항 분할기 사용한 DA 변환기 입력에 디지털 신호 001이 가해졌을 경우 아날로그 출력 전압은 이런 거 그냥 공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이거를 저항 분할기다. 저항 분할기는 EN-1의 DV 이렇게 외우면 돼요. D는 001이 들어갔죠. 이거는 2진수지만 10진수로 바꾸면은 1이죠. 데시말 값은 1이다. 이거는 논리 1의 전압이에요. 논리 1의 전압이 7V네요. 그러면 이거 3비트예요. 그러면 3승 1. 그래서 7, 7, 답은 1V. 정리되겠어요? D가 뭐라고요? 데시말. 10진. V는 논리 1의 전압. 7V. N은 몇 비트? 3비트. 형이 되죠? 그래서 이제 1V가 되는 거예요. 응?